있습니다. 투자회사에서 기업 평가 보고서를 만들 때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었죠? 회사의 느낌이 가장 네. 크기 때문에 회장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종목을 준 사람이랑 관련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종목을 우선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많이 갔던 것 같고요. 17년도 이전 것들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해당 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직원의 말. 제작진은 투자자문업체 내부 규정에 등록된 투자 종목 선정에 관한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7가지에 이르는 종목 선택 기준에는 상장 일정 등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기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문업체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얼마나 실제와 일치하고 있을까? 투자자문업체에서 작성된 내용에 대해 기업 대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과연 이제 뭐 작성했던 이 기업 검토 보고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출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줬던 자료가죠. 그게 약간 지금도 입맛에 모디파이 했죠. 그러면 지금 그 상장 예정인 2019년도에 그 기업 공개를 하실 예정이 있어요? 이건 아니죠. 자기들이가 세일하기 위해서 편하게 넣은 거죠. 조건도 한 대고요. 생각도 하나도 있었고요. 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기업 공개 계획이 없다는 업체. 금액이 얼마에 사가고 얼마에 차익을 남겼는지 전혀 말했잖아요. 일반 검찰 가서 알았어요. 몇 배는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4,500원에서 4,000원 사가가지고요. 네. 싸게는 10,000원, 비싸게는 12,000원을 팔았어요. 아, 그럼 3배 정도? 네. 네. 또 다른 업체를 찾은 제작진. 가까운 시일에 상장 계획이 있다고 보고서가 작성되었던 업체들.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인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회사 여기에서 이제 이 기업 보고서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좀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일단은 네. 저 회사랑 상관이 없고요. 지금 평가 보고서는 저는 지금 오늘 처음 보는 자료고요. 아, 조금 뭐 오바되긴 했지만 100% 뭐 허위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본인 회사의 분석 보고서를 처음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기 상장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왔어요. 저 현재로는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은 투자자들한테 뿌리는 바람에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편해요. 제작진의 확인 결과 투자자문 업체가 제공했던 기업 평가 보고서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외 주식의 특성상 투자 대상 기업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들은 투자자문 업체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기상장 회사를 기업 평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그 기업 평가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몇 개월 전에 계속해서 팩타임을 수십 번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드린 거죠. 기업 평가 보고서와 관련해 투자자문 회사 측은 작성된 보고서는 기업에서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작성되었고 허위가 아니며 일부 딜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료를 임의로 수정해 활용한 부분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